우리 오늘도 바람도 불고 날씨 좋습니다. 물론 자외선 지수는 좀 높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큰 대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그 갈 길을 멈추고 10시에 용산 태고기집에서 뭐 국민보고 기자회견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예? 참 훌륭해. 아니 국민보고 하면서 거의 한 40-50분 했나요? 오직 자화자찬. 지난번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잘 되고 있다. 괜찮게 되고 있다. 이제 잘 될 거다. 그래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받을 생각 없다. 최승호 대통령 특검 받을 일이 없다. 그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 기대를 늘 저버리지 않는 인간. 예?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쇼라고 그 쇼를 보면 예? 무슨 쇼는 엔터테인먼트는 즐거움도 있고 뭐 감동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아니 이런 자식이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 새끼는. 정말 이 자식은 정말 파렴치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미개하고 야만스럽기도 한데 이 자식이 자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도대체 이러면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열심히 하겠다는데 치가 떨립니다. 예? 3년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처참한 구렁텅이 쳐넣겠다고 하는지 그 자신있게 대한민국 이제 망가뜨릴 테니 각오해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개자식이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예? 사과를 했다고요? 김건희가 명품 뇌물 받은 거 사과했다고요? 이 자식이 터진 주둥이라고 어디서 개수작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눈만 깜빡이면 사기, 조작날조. 이 자식은 도리도리는 여전히 도리도리 하고 있어. 이 또라 이 새끼. 이런 자식이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게임이 졌어요. 그러면 게임을 다시 할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생각을 해야지. 그 게임에서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심판을 받았는데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회개도 사과도 없는 이 파렴치한 논을 이제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이 자식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결단코 대한민국에 내일은 없습니다. 여기 리시버 벗고 돌아다니는 경호원들 많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경찰들도 많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몹쓸 놈 때문에 저 젊은 청춘들을 다 망가뜨려야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3년 어떻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면항제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예, 192석 이제 야당 의석 만들어줬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잘하겠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자주 봤던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어떻게 싸울까요? 300명 중에 대화 30명도 안 되는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잘 싸울까요? 그들이 잘 싸우고 힘차게 싸우고 그리고 당차게 싸우려면 우리들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뽑아놓은 것에 대한 책임, 뽑아서 국회로 보낸 사람들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것을 민주시민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책임은 무한대입니다. 시민의 정치적 책임은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놈들은 연봉 많이 받지 않냐? 예, 우리의 머슴들이 연봉 받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연봉 더 높습니다. 그만큼 그 머슴의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슴놈들이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봉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야단쳐야 됩니다. 펼쳐도 치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다시 명령하고 중엄하게 몽둥이로 또 뚜둥이 패면서 머슴놈들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갈아버리면 됩니다. 그따위 것들 갈아버리면 돼요. 더 열심히 싸우는 머슴들 많습니다. 지금 그것들 기대하고 또 그 실력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경륜을 쌓아나가고 하는 그런 준비된 머슴들 많습니다. 그런 머슴들 집어넣으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먼저 그 머슴놈들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된 자들의 일이고 책무이고 임무입니다. 바로 애국민주시민의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무,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다 외쳐야 됩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다. 진정으로 21세기 시대정신, 그것들을 힘차게 외쳐대고 그 힘차게 외쳐된 그 시대정신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예, 뭐 그놈들 뽑아놨으니 그놈들 잘하겠지요. 예, 그런 기대 있습니다. 잘할 놈 잘할 것이고 또 그동안 안 하던 놈들은 계속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묻어가는 놈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해하는 놈들도 있을 겁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해하는 놈 조지고 안 하는 놈 뿌려치고 그리고 못하는 놈 매다 꽂아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놈들 잘한다고 칭찬하고 후원금도 보내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더 열심히 살아라고 등도 두들겨주고 엉덩이도 착착 두들겨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고 임무인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오늘 이 가지간 짓거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한마디 한마디에 뭐가 있습니까? 5200만 애국민주시민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그리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좌절을 안겨주려고 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의 입에서 나오는 민생은 5200만 국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도 안 돼 아니고 1%의 가진 놈들, 오직 재벌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4대 매국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독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기업의 기업세를 낮춰주고 법인세 낮춰주고 세금 낮춰주면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소위 말해서 주류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벌써 언제적 폐기됐는데 소위 납수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것임을 왜 모릅니까? 뻔히 아는데 이 자식이 어디서 개구랍니까? 예? 5200만 애국민주 시민을 능력하고
모욕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 소시오패스 김건희를 지키고 그 김건희의 가족들을 지키고 그 주변에서 알랑방구 끼고 사탕방구 끼는 거기에 뇌물을 갖다 바치는 놈들, 거기에 빌붙어서 기살하는 놈들, 그런 자식들의 이익과 그들의 탐욕적 욕망을 채워나가는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이 어렵다고요? 김건희 일가가 헤쳐먹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4천만에 이르는, 아니 지금 2천만 정도 되어지는 하위 소득분위 하위층들 5분위 4분위 이런 분들의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애통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김건희 일가가 헤쳐먹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못되고 방해받으니까 분통이 터져서 민생이 힘들다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2천만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냐, 한단 말입니까? 당장 이 자식을 끝장내고 이 자식을 끌어내고 박살을 내고 그 죄에 맞게 영원히 빵에불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감방에 보내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치가 떨립니다. 굶어 굶겨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국민 시민이고 그 다음에 고품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추악한 놈들 감방에 보내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병나면 또 약도 주고 아프면 또 고쳐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고품격의 애국민주 시민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자식이 그 주둥이 입에서 3년 또 열심히 하겠다는데 씨가 떨립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300년 전으로 3000년 전으로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씨가 떨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예? 이 쳐죽일 놈이 3년 동안 또 열심히 하겠답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김건희 빨아주고 김건희 일가들이 나라의 국권을 다 탕진해 먹고 그 대한민국의 국부를 미국 놈들에게, 일본 놈들에게 쳐 발라주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놈들, 그것에 대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기시다의 똘마니가 되고 딱가리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이 참담한 이야기에 여러분 분노가 치솟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자식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멈춰 세워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승훈 해명 순직 특검법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주가조작 모르쇠로 이야기하고 명품 뇌물 수술한 거 그런 일 없다고 오히려 그것이 범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떠들어대는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70% 80%가 특검 받으라고 하는데도 못 받겠다고 외쳐대는 이 쓰레기, 이제 심판의 칼이 아니라 응징의 칼, 징계의 칼로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손모가지를 끌어내고 발모가지도 끌어내서 다시는 꼼짝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힘,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애국민주 시민들의 주인된 목소리로 야단치고 혼내고, 이제는 야단치고 혼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몽둥이로 배급박을 쳐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명분이 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이제 분노만 할때 해서도 안 됩니다. 일어나서만 나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취해야 됩니다. 이제는 몽둥이로 저 개만도 못한 인간, 저 돼지만도 못한 인간, 술떡에 처박혀서 술만 처먹는 인간, 술 중독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아무 생각도 없는 대통령 윤석열을 끝장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는 폭망, 안보도 폭망, 국내 모든 국가의 기강도 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부셔졌습니다. 불과 2년 동안 이 깨어지기 쉬운 민주주의를 이제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진 민주주의, 이제 다시는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민주주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시민주권의 시대, 주권재민의 시대, 민전군비 시대,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외쳐대는 현장에 있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차영 명도 시민연대에 새로운 깃발이 올라섰습니다. 이 깃발 위에 함께 합시다. 특검을 사수해내고, 그리고 구속을 현실화시켜내고, 탄핵을 구체화시켜내는 그 현장에 여러분 달려와 주십시오. 매월, 매주, 토요일, 오후, 이번 주는 오후 4시입니다. 2시가 너무 덥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오후 4시부터, 이번 주는 4시부터 시작합니다. 한강역 이번 출구 달려와 주십시오. 이태양민 시민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특검을 현실화시키고 김건희를 부적시키며 윤석열을 탄핵하는 날까지 힘차게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행진을 하면서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주변 애국민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 달려와 주시기를 참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5시에는 서초동 우리 송영길 대표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도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4시 달려와서 함께 이창민주 시민연대 그 드높은 깃발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이제 속속 많은 분들이 한강역 2번 출구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목소리, 더 높은 뜻을 호소하면서 힘차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귀하게 모시고 또 단체, 한단체 한단체 또 귀하게 함께해서 여기 이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심장과 양심을 만들어가고 성장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함께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곳도 여기 이곳이 한강역 2번 출구 우리 김건희 부속위원 무기한 동성장의 이 현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전선 최전방 그리고 최후에 남아있는 심장이며 양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요청드립니다. 잠시 후 3시에는 우리 충주에 있는 우리 무학경당 사장님 임재선 사장님도 오셔서 이번에 새로 책을 출간하신다고 합니다. 그 출간된 내용 같이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출판기념회 준비하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29일날 오후 4시에
장소는 아마 종로 5가 쪽에 장소가 지금 섭외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완전히 되면 또 여러분들 홍보도 드리겠습니다. 그날 또 오셔서 함께 또 잔치도 듣고 또 귀한 분들 또 초대 손님 또 달려오신다고 하니 그분들 또 말씀도 듣고 또 그분들 얼굴도 뵙고 또 이 책을 쓰는 과정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같이 평소도 하고 또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더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우리 임재성 관장님 오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재미난 이야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있다가 오늘 윤상렬의 오늘 기자회견 쇼 뭐 나름대로 뭐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듯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부자연게 많아요. 참 웃깁니다.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기억나는 것들 끄집어 드려서 또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참 스태프들도 저런 멍청이를 데리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저질스러운